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 like home? No, where do we go? 안녕 여러분. 드디어 28주가 되었어요. 엊그제 처음으로 두둥이의 딸꾹질을 느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게 딸꾹질인지 모르고 뭔가 일정하게 뭔가 둥둥둥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둥이가 이름이 두둥이듯이 심장 소리가 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 이렇게 빨리 뛰어서 두둥이거든요. 아 그럼 심장 소리가 아니고 그건 뭐지? 생각하다가 아 이게 바로 딸꾹질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이제 이 태동도 굉장히 좀 커졌어요. 점점 강해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확확 띄게 배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예전에는 그냥 약간 콕콕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였다면 지금 뭔가 훅훅 이렇게 왔다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한참 동안 배를 이렇게 보고 구경하고 요즘 그런 재미로 지내고 있어요. 전에는 밤에만 주로 느꼈다면 지금은 제가 움직일 때도 이렇게 두둥이가 움직이는 거를 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요. 그래서 얘가 또 신났네, 움직였네 그런 느낌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구나. 두둥이가 잘 놀고 있어요. 28주 잘 맞이했고 이번 주도 재밌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안녕. 와, 날씨 너무 좋아. 가자, 베이비 페어. 먹어보는 탄탄면 그리고 치킨 가라아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치킨. 환영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베이비페어에 잘 다녀왔는데요. 지금 잠깐 여기 앉아가지고 쉬고 있어요. 여기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처음 온 것 같아요. 아, 베이비페어에 다녀온 소감은 일단 진짜 아기 용품은 정말 정말 많다.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진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실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동안 유튜브로 뭐 이런 물건들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지 않아서 아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건을 직접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지 않더라도 일단 나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것과 내 취향도 알 수 있고 나의 아기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라는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샘플들이나 이벤트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잔뜩 받아왔거든요. 이거 집에 가서 정리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자꾸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릴 일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잖아요. 병원에 가봤자 뭐 산모님 요 정도지 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처음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익숙해져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 아 뭔가 우울거리고 아무튼 좋은 경험하러 갑니다. 베이비페어에서 받아온 나의 샘플들 여러가지 뭐 정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받은 것도 있고 샘플로 조그만하게 받은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쪽에 먹는 것부터 짠! 요거는 랩트리션 프레쉬 브리드 플러스 두팩이랑 이렇게 생긴 건데 그냥 사과 주스 맛에 약간 쌉싸름한 도라지 맛이 나는? 어? 맛있다. 달달해요. 젤리 두 개 받아왔어요. 하나는 다이어트용 그리고 하나는 콜라겐인데 요거는 임산부들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 엄마 다 먹었어? 다섯 개를? 맛이 어땠습니까? 양맛이나? 다이어트 용이니까 입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건가 보다. 저는 이건 먹어볼게요. 콜라겐. 요거는 임산부도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젤리구미. 이건 맛있어.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 차인만 피토세린? 인테스 크림 모이스처 로션 헤어 바디워시. 이렇게 해서 샘플로 받아왔습니다. 베베드블랑에서 나온 조조바 오일. 그리고 이 베베드블랑에서 이건 사은품인데 그 뽑기로 해서 받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베베드블랑 바디로션인데 정품 300ml짜리 두 개를 당첨이 돼서 받았습니다. 2등 상품이에요. 짜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펌프형으로 되어 있어서 쓰기 편할 것 같아요. All family members. 그러니까 꼭 애기용은 아니고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다.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이런 로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두둥이한테 안 맞는다 그럼 제가 그냥 쓰죠 뭐. 저도 진짜 피부가 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피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원래 생각한 게 제가 아일랜드에서도 아비노를 썼었기 때문에 아비노 제품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샘플을 받았어요. 모이스처라이즈 로션이랑 크림. 이거는 초유로 만든 거래요.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두둥이가 실험 대상은 아닌데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아직 생각이 많은 초보 엄마입니다. 베이비 로션이랑 크리미 오일. 이 젖병도 사은품으로 받아온 건데요. 이것도 2등인가 3등 상품이었어요. 뽑기로 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260ml거든요. 근데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는 160인가 조그만 젖병을 쓴다고 해요. 왜냐면은 큰 병을 쓰게 되면은 배앓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인가? 아무튼 그런 이유로 작은 젖병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쓰진 못할 것 같지만 노리개 젖꼭지 쪽쪽이! 쪽쪽이도 하나 받아왔어요. 그 키즈밴드 모양 이렇게 네 가지 다른 걸로 다섯 장씩 들어있대요. 손목 팔찌 방향제예요. 예쁘죠? 오리 한 마리 데려왔어요. 물의 온도가 39도 이상일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핫이라는 표시가 뜬대요. 이 파란색 여기에 핫이라고 뜨나봐요. 그래서 아기 목욕시키기 전에 물을 받고 이걸 동동 띄워가지고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립톡 받아온 거. 모양 너무 이쁘죠? 아 이거 제가 받았을 때 오 이거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실리콘 병캡이에요. 그래서 TV에 보면은 연예인들 콘서트 하고 나가지고 막 목말라 빨대가 이렇게 꽂혀있는 그 병 있죠? 플라스틱 병.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 대신에 이걸 꽂아놓으면은 요 가운데 이렇게 약간 금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서 쓰는 거죠. 우리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출산하고 나면은 왜 목마르거나 이럴 때 일어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일 때 옆으로 마셔야 되는데 그냥 물 마시면은 이렇게 주르륵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대는 꼭 필수로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받았고요. 똑똑 놓고 해주세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받고 나서 가족들이 얘기를 해봤는데 아기가 자고 있으면은 베리든 노크든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스티커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지금 똑똑 노크를 해달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이렇게 똑똑 두둥길 거 아니에요. 노크를 해달라고 말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돼. 애기 수건. 요것은 뭘까요? 짜잔! 턱받이에요. 뒤에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커다란 거 이거 두 개 받아왔는데요. 짜잔! 이거 샴푸 캡이에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얼굴에 물 안 내려오고 거품 안 내려오게 이렇게 위에다 싹 씌워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선물로 받은 브랜드랑 같은 브랜드예요. 제가 아는 언니가 하시는 브랜드거든요. 아 귀여워.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는 타월을 받았습니다. 온유 저장 팩. 물 없이 쓰는 바디워시. 샤워기 9000원대. 자 이렇게 무료로 받은 샘플들하고 선물들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뷔페에 가서 나는 무엇을 샀느냐 두 가지 구매를 했어요. 완전 귀여운 따란 애기 모자. 이건 진짜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이거 순면 100%거든요. 근데 6,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원래 두 장에 10,000원이라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두 장까지 똑같은 디자인으로 별로 사고 싶진 않아가지고 일단 이거 한 개 6,000원으로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신생아 때는 두 번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한 요 정도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밤보베베에 저도 드디어 발을 들여놨습니다. 손수건은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보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기 용품이랑 파는 데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밤보베베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밤보베베 매장 크기도 제일 컸어요.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용을 한다는데 그만큼 좋지 않을까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구매했습니다. 이 사각 기저귀는 기저귀로 사용할 건 아니고 저는 일회용 기저귀를 쓸 거지만 흡수도 잘 되고 감촉도 좋아가지고 샤워할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속삭이라도 사용한다고 해요. 동물숲 사각 기저귀는 토끼랑 호랑이 그리고 곰돌이 세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무늬 없는 거. 손수건은 두 가지 종류를 샀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민자로 된 거 10개. 그리고 이거는 아기 꽃망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5장. 손수건 15장, 기저귀 8장.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로 손수건 하나 더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비페어에 다녀온 후에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갔다 와서 정말 느낀 점은 제가 초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건 어디에 쓰는 건지 정말로 모르거든요. 근데 이 베이비페어에 갔더니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가서 스캔을 쫙 해보는 거죠. 아, 두둥이가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아, 이런 것들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내 스타일은 이쪽이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이쪽이겠구나. 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